뭐야? 댓글은 없나요? 채팅 기능. 있다. 왜내 법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나는 이게 맨날 버블 하니까 버블에 몇 명이나 들어오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보는 게 처음이네. 나잘 있어. 지금 새벽이야? 아, 우리 튀어나왔으니까 12시 넘었구나. 약잘 먹고 있어요. 나도 언스들 보고 싶다. 밥도 잘 먹었어. 너무 걱정하지 마요. 티저 봤어요, 다들? 아니야, 안 어려워. 할수 있다니까? 천천히 한번 거울을 보여. 연습해봐. L, O, V, E.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 그럼 그걸 내가 손을 만든다. L, O, V, E. 이 손가락에 내 눈을 본다. 내 오른쪽 얼굴에서 눈으로 본다. L, O, V, E. 할수 있다니까? 머리가 너무 개판인걸? 나는 유튜브로 나 혼자 산다 클립 영상을 보고 있었어. 아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은 없어. 할수 있어. 이해를 해봐. L이 어떻게 생겼어? 자, 여기 이거 만들고 여기 알을 붙여. 할수 있어. L O V E L O V E L O V E L. 자, 연습해 봐. 나 따라해. 같이 해. L. 자, 오른손 세로로 하고, 왼손 가로로 해. L. 그다음에 그대로 여기를 접어, 손목을. 여기도 접어, 손목을. 오. 그다음에 V. X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내 오른쪽 얼굴을 내 손가락들이 바라본다. 이렇게 만드세요. 됐어. 이거 약간 그 체령이 그거 생각나는데. 오늘 다현이가 또 티저 나가기 전에 그 라디오스타에서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원스들이 뭔가 어렵다고 할것 같은데 했으면 좋겠다. 원스들이 많이 따라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 손이 왜 부러져? 안 부러져. 우리도 하잖아. 언니 너무 건강하게 잘하고 있어. 할수 있어. 이가 어렵구나.
이를 내 말한 대로 생각해봐. 내 손들이 내 오른쪽 얼굴을 가리킨다. 이렇게. 그걸 이제 천천히 연습하는 거야. L, O, V, E, L, O, V, E, L, O, V, E, L, O, V, E, L, O, V, E 이렇게. 그렇지? 잘 해봐, 할수 있어. 우리도 맨 처음에 이거 다 같이 안무 연습했을 때 진짜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무 누가 짰냐고, 우리가 못한다고, 너무 빠르다고 징징 엄청 하다가 결국엔 다들 성공해. 맛있다 할수 있지. 안무팀 언니들도 우리 가르쳐줬던 언니들도 너무 헷갈렸었다고 그랬었어. 자연이 라스 봤지?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라고 멤버들 본방 사수해주는 거밖에 없어. 홍보 열심히 하고 인스타에서. 난좀 유명한 원스가 된 거야. 인플루언서 원스. 나 완전 성덕이지. 나 멤버들 번호도 아는데. 멤버들이랑 사진도 찍어봤지. 응. 오늘 라이브 전에 몇만 했냐고. 그러니까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을 되게 오랜만에 하네. 나 이제 MBTI E 되고 나서부터 요즘 긍정의 힘과 어떤 활발함의 힘이 아주 넘치는데 많이 죽이고 있어 지금. 사실 아까 버피 운동도 했어. 끄는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까지 반신욕도 하고. 나 열심히 체력 관리하고 있을 거야. 누나 복근 안 보인다. 복근 보이게 열심히 올게. 누나라니. 허허. 신기하구만. 이거 오늘 라이브 처음이야. 오늘 그 우리 마케팅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케팅 카톡방에서 그 언니들이 컨텐츠 찍은 거 보내줬는데 거기서 내가 너무 밝은 거야. 너무 해맑고 아무런 미래도 모르는 저 박지훈 얼마나 저때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돌려봤어. 나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 그래서 다음 주에도 행복하게 열심히 할 거야. 가운스들 연습해. 내가 다음 주에 공방을 갔을 때 원스들 한 명도 빠짐없이 LOV를 할줄 알아야 돼. 안 그럼 나 진짜 서운할 거예요. 알았어요? 지금부터 연습해. 열심히 연습해야 돼. 공방 못 가는 원스도 내가 영상 다 볼게. 알았지?
이번 LOV 그거 챌린지 이름이 뭐야? 그치, 내가 원서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그거를. 이름이 뭔가 만들어지겠지? LOV 챌린지일까? 톡대톡 챌린지일까? 아무튼 내가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볼게. 그러니까 원스들 열심히 연습을 하세요. 나도 이번 주에 공방 못 가니까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챌린지 영상은 찍을 순 없겠지만 나도 공방 못 가니까 열심히 모니터 할게. 손목 부러지도록은 하지 말고 요령껏 멋들어지게 이쁘게 잘 알잘 닦을 쓴 그렇게 하세요. 팁은 없는데 팁 천천히 연습하는 거? 이건 진짜 천천히 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 더 디테일을 추가하면 원수들이 머리가 터지겠지? 원래는 L 때 살짝 앉고 O, V 때는 섰다가 E 때는 약간 사선을 보고 앉아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건안 해도 돼, 원수들. 그거 우리만 할게. 알았어, 안 할게. 미안해. 아니, 안 할게. 하지 마. 아이, 천천히 먼저 내 입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연습을 하는 거야. L, O, V, E. 이렇게. 이 만든, 아이, 참. 내가 알려줬잖아. 다시. L, O, V, V에서 E, V에서 내 지금 자세가 이래서 잘 알려줄 수 없어. L, O, V, E, L, O, V, E, L, O, V, E, L, O, V, E, L, O, V, E. 이제 알겠지? 참고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도 이제 또 해야 연습해야 될게 있어. 그러니까 26일까지 일단 LOV를 먼저 마스터를 해. 그런 다음에 26일날 나오면 아 여기가 애들이 말한 곳인가 싶은 곳이 있을 거야. 그럼 이제 거기를 연습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나한테 컨펌을 받아. 내가 이건 잘하는 거다, 이건 못한 거다 한번 내가 평가를 한번 해줄게. 그러면 자랑 챌린지야. 건범 어디서 봤지? 나 지금 이렇게 쉬고 있을 수가 없는데 얼마나 더 쉬어야 되는 거야, 나? 나 진짜 괜찮아, 원지들.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진짜 잘 쉬고 있어. 응? 알았지? 나 오늘 버피도 했다니까. 운동 까쥐. 20만 명이 22만 명이 보고 있다고? 아니야. 저건 하트, 좋아요.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이게 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약 1,000명 정도. 1,000명이 지금 내 라이브를 보고 있다니. 움직임 1. 다 이제 2 보낼 거지? 댓글에? 다 알지. 599 센스 있는데?
지금 118까지도 갔는데 산은 아직 안 나왔어요. 오, 산 나왔다. 오, 나왔고요. 우리 그만할까요? 이거는 필터 같은 게 없군요. 오, 핫한 프사. 오, 섹시, 섹시. 귀신 같은데, 귀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자, 준비되셨죠? 갑니다. LOVE. 자, 됐어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LOVE. 됐습니다. 따라 했어, 안 했어? 솔직히 말해봐.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안무 연습할 때 그런 거 있다. 이제 이제 이 정도까지 안 해도 우리 이제 안무 다 아는데 왜 이렇게까지 안무 계속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했는데 그 정도로 하면 그냥 내가 진짜 자다가도 출수 있을 것 같은 정도로 내 몸에 내 거가 돼요, 그 안무가. 그러니까 연습들에게도 제가 주입을 한 번씩 중간중간 아주 틈새를 공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 할때 어느 쪽 팔이 앞에 오냐? 이게 멤버들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L, O 그러면 이 아랫팔이 뭐 앞으로 가네요. 왼팔. L, O, V, E. 그래서 O의 아랫팔이 V 때 앞으로 와서 그대로 이렇게 V가 있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꺾고 얘도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아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솔직히 좀 쉽지. 이제 아까보다 좀 낫지. 손목이 왜 아파? 지금 이걸로 손목이 아프면 원래 아픈 거야. 이 손목이 아플 리가 없는데. 이거 왜 아프지? 아픈 건가, 원래? 이렇게 계속 꺾으니까 그런가? 너무 아프면 조금만 덜 꺾어. 70도만 꺾어. 그럼 되지. 할수 있어. 직각이 어렵지. 이건 사실 이 LOVE 진짜 어려운 편이긴 한데. 손등이 위에요, 손등. 그래서 얘랑 나랑 눈이 마주치는 거야, 내 손끝이랑. 넌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야. 정현이가 오늘 저 이제 이거 확진 판정 받고 이제 멤버들한테 말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정현이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정현이가 선물하기로 토르 망치 뮬니르 레고를 보내면서 토르 여친 이거나 하라고 츤데레처럼 보내줬어요. 그래서 고마워 타노스 여친이라고 보냈어요. 원스도 유정이랑 갖고 싶지? 원스도 유정이 같은 친구 갖고 싶지? 난 가졌지.
춤 연습 몇번 하니까 배고파졌다고? 아휴. 쉽지 않구만. 이 춤은 팔로만 추는 춤인데 왜 배가 고파졌는지. 좋은 핑계를 가졌다 라고 생각할게요. 배고픈 김에 내일 전매추. 너무 의식의 흐름인데 전매추. 요즘 날이 좀 시원해졌더라고. 오늘 이제 또 다시 안 더워질 수도 있으니까 맹모밀 먹죠. 아니면은 약간 차가운 국수들 먹읍시다. 네. 전 지금 야채 곱창이 너무 먹고 싶어요. 콩국수도 괜찮다. 야곱은 구리지. 맞아요. 난 아직도 낙곱새라는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보질 못했어. 낙곱새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 아, 갑자기 배고프네. 음식 때문이야. 안 돼. 나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집 밖으로. 여기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내 컴백 해야 된다고. 나도 춤춰서 그렇다고? 나 이렇게 누워있는데 뭘 춤춰서 그래. 먹고 버피 같이 할까? 나도 콘서트 하고 싶다. 버피 할 시간에 LOV 연습합시다. 어때요? 이제 그만할까? 너무 강요하지 내가 지금. 버피보다 쉬울걸? 팔이 꼬이는 거 굉장한 정상이고요. 그거는 느린 버전으로 한 15번 정도 하시면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느리게 한 두세 번 한 다음에 빠른 음악으로 바꾸시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느린 걸로 꾸준히 연습했다가 중간 정도 빠르기로 갔다가 이제 원래 빠르기로 가는 거죠. 그렇게 단계별로 거치셔야 훌륭한 LOV 챌린지를 완성하실 수 있답니다. 아시겠어요? 지호만의 홈트 루틴이 있나요? 아, 제가 요즘 이거는 스케줄 끝나고 막 새벽 늦게까지 끝나지 않으면 진짜 꼭 하는 건데 요즘 거의 폼롤러에 붙어 살아요. 제가 폼롤러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그럼 이 위에 등을 대고 눕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리만 대고 엉덩이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주면 척추에서 오도도도도둑 막 이런 소리가 나요. 이 뼈 맞는 소리가 진짜 시원해요. 그걸 하고 좀 어깨도 그걸 이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이 겨드랑이가 생각보다 건 겨드랑이 대고 이렇게 문대면 진짜 아프거든요. 특히 이 겨드랑이의 날개뼈 쪽이라고 해야 되나? 뒤쪽? 날개뼈와 연결된 그 거기가 잘 풀려야 이 말린 어깨도 좀 좋대요.
말린 어깨에도. 네, 활백은? 활백은인가? 약간 여기 뭔가 이런 등 운동하면 생기는 여기 있잖아요. 뭔지 알자? 광배? 광배인가? 암튼 뭔지 알죠? 알 거예요. 원수들 센스 있으니까 알 거예요. 아무튼 거기를 마구 문대줍니다. 그리고 요즘 하체 스트레칭을 꼭 하고 자는 것 같아요. 하체 다리 찢기 좀 하고, 그래도 유명한 하체 스트레칭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좀 하고 하면은 확실히 다음날 다르더라고요. 안할 때랑 안할 때랑. 맞아, 폼롤러 위에 허벅지 대고 문대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뭐든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 엘로브이 연습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 근데 폼롤러 있으면 죽부인처럼 쓰는 거 진짜 솔직히 맞아요. 어느 순간 내가 그거 베고 막 핸드폰 하고 있고 베개로 막 끌어안고 그냥 누워 있고. 근데 그러면서 또 문대지기도 해요. 그냥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래, 목도 스트레칭도 하고. 채팅창 옆에 상점이 있어. 뭘까? 나도 모르겠네. 다음 주에 유학 간다고? 어디로 가? 어디서든 우리 원수들 씩씩하게 잘 있을 거야. 지금 외국 원수들도 보고 있을 텐데, 제가 정말 할줄 아는 말이 한국어밖에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영어보단 그래도 뭔가 일본어는 그 문법이 한국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저는 성격이 왕소심이어가지고 이게 뭔가 영어는 아예 내가 모르는 문법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어랑도 너무 많이 다르고 그래서 자신감이 진짜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어는 문법이 똑같으니까 뭔가 일단은 지를 수 있는 느낌? 그냥 한국어랑 이렇게 매칭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 중국어 배울 때도 진짜 어려웠는데. 근데 MBTI가 E여도 소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E는 사람들한테 힘을, 에너지를 받는, 그거잖아. 소심이랑 다른 거지, 그치? 난 E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난 ESFP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제 MBTI 검사 안할 거야. 너무 이가 되고 싶었어. 신날 땐뭘 해야 된다? 자, 갑시다.
미안해, 지겹지? 근데 사실 집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같이 하자. 벌써 우리 애 노래도 안 나왔는데 벌써 질리는 거 아니지? 나 MBTI E잖아. 그러니까 LOVE LOVE 연습해. 꿈에 나올 것 같다고. 근데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은 조금 될걸? 아씨 지효야, 난 그래도 진짜 절대 안 돼. 지효야 이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했다가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했고 내가 막 했던 게 생각이 계속 날 거야. 그게 원래 그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 아씨 나도 한번 해보기나 해볼까? 했는데 어 뭐야 맞아 그때 지효가 이렇게 했지? 하면서 잘 된 거야. 이제 그렇게 안 어렵지? 그래 진짜 많이 는다니까? 내가 10년 동안 연습해봤잖아? 역시 반복학습은 100%를 다 이끌어낼 순 없지만 꽤나 많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 연습들 다 침대에 누워서 보고 있다고? 괜찮아, 나 누워서 하고 있는데. 원래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춤이거든요. 왜 자꾸 나보고 잘해? 너네가 졸리구나? 과외 선생님 같은 바이브? 은방도 누워서 하라고? 아, 나야 좋지. 누워서 하면 좋지. 내일 아트가 이뻐요? 삐삐용. 근데 컴백 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벗겨질 것 같아요. 내일도 컴백 전에 했었어야 했는데. 나 다음 주에 얼마나 이쁘게 하고 가지? 너무 기대된다. 너무 기대된다. 스페인어 아냐고? 스페인어 뭐 있죠? 선생님들이 알려줘. 스페인어. 아모스 띠아모. 맞아 띠아모도 그런 건가? 언스들의 제2외국어는 뭐예요? 트와이스는 무대에서 춤 따라추고 있는 거 보면 무슨 생각해요? 나 진짜 제일 뿌듯해 춤 따라춰줄 때. 그리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런 걸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최근에 이집 콘서트도 다녀오고 막 이리저리 콘서트를 좀 이제 보러 여러 번 갔거든요. 최근 들어서. 근데 진짜 공부가 많이 되기도 했지만 아 이게 내가 같이 놀면서 즐기니까 훨씬 이 콘서트가 더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어요. 아 이게 우리 원스들이 아무래도 춤을 같이 춰줘야겠다.
그러니까 연습해요. 알았죠? 나 진짜 기대할 거야. 이번에 또 하면은, LOV 또 하면은 이제 조금 화낼 것 같으니까 이번에 안 할게. 아무튼 좀 나 기대한다. 우리가 다음으로 하게 될 게 이제, 아 어차피 공방 때 이제 기대하면 되겠네. 나는 공방 때 원수들이 추는 거 난 너무 기대할 거예요. 진짜 많이 기대할 거예요. 그리고 공방 못 오는 원수들도 속상해하지 마. 우리는 SNS가 있잖아요. 활발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응원법 하면서 해. 우리도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데 나 너무 억진가? 부담된다고. 미안. 아, 카메라 감독님이 뭐라 한다고? 알았어. 그러면 만약에 뭐라고 하신다, 지우야 나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이해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는 연습을 해오시는 걸로 정리하실게요. 아시겠어요? 이번 녹음 중 제일 힘들었던 거? 가장 힘들었던 곡은 퀸 오브 헤츠도 되게 어려웠었고, 솔직히 이번 앨범이 녹음이 좀 전체적으로 어려웠어요. 아마 노래 퀸 오브 헤츠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왜 어렵다고 했는지. 전체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번 안무는 역대급으로 뭐 어렵진 않고, 만약에 난이도를 저희 타이틀곡 중에서 따지자면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중간 정도? 그러니까 원스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 내가 모엠모 같은 거 못 따라하는 거는 너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노래는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만해요. 너무 행. 댓글이 안 보여. 나 너무 잘 보이는데. 버그가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정식 버전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좀 다른 분들도 지금 다 댓글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말고, 저는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댓글 제 얼굴 보이죠? 그럼 됐어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내 사랑한단 말이야. 이야. 자러 간다고? 잘 가. 우영은 다 봤지? 아 이제 출근해야 되는 거는 진짜 원스들 또 자야 되지? V앱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 나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아닌가? 아무튼 우리 자야 돼 원스들. 인사. 아 이게 다시 보기가 없죠. 원스들 얼른 자요. 나 때문에 못 잡으면 안 되니까 우리의 어떤
건강한 패턴을 위해서 우리 또 26일에 앨범 나오니까 이제 또 컨디션 관리하시고 또 저희 또 자기의 본업도 하시면서 또 취미생활도 즐기셔야 하니까요. 아, 자막이 없어서 해팬들은 진짜 그렇구나. 다시 보기도 없고. 아,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조금 그러네요. 제가 뭔가 영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한국어밖에 못하니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볼게요. 근데 분명히 외국분이신 느낌이 드는데 내가 이렇게 한국어로 말해도 괜찮아요, 저 한국어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뭐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는 게.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뭔가 V앱은 아무나 볼 수 있지만 버블은 원스들만 볼 수 있어서 제가 마음이 좀 더 편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접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원래 이제 삶에서 또 정답을 찾으려면 꼭 정답 100%는 아니지만 90% 유사한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합의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요. 타협점은 늘 언제나 있는 법이니까. Yes, yes. 자, 그러면은 저도 잘 준비를 하긴 해야 되니까요. 우리 오늘 야식 잘 참으셨고요. 그리고 또 LOV 열심히 연습하셨고요, 오늘. 그리고 오늘 우리 즐거운 40분 함께 보냈고요. 오늘 아주 걱정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모두들. 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26일날 한번 어떻게 한번 설레게 한번 열심히 춤춰봐요. 안녕. 잘 자요. 아침인 원스들은 굿모닝이고 맛있는 거 먹고 자야 할 원스들은 굿나잇이에요. 안녕.